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깨비가 점심시간인데, 집에까지 가기에는 멀고, 또 조금 전에 동료 기사님이 여기 와서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얼른 와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먹고 내빼버렸어요. 오늘 도깨비가, 우리 그 여러분들께 자랑을 했지만은, 전병집에 라면도 또 맛있게 끓이기 때문에 오늘 라면 하나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냥 한끼 때울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바깥에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는데 자 이런 날 따끈하게 부침개를 구워서 라면에다가 호록호록 먹으면은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 보자. 계란요? 계란 넣지 마세요. 자, 라면의 맛을 즐겨야지. 우리도 라면 꽤 좋아해. 근데 사실 사장님 이렇게 와서 있잖아요. 간단하게 먹는 게 좋더라고. 좋아. 언제 그 집에 가서 먹고. 에이. 이한 그릇 빼면 이제 딱이지, 엄마도 뭐. 신경 쓰셔야 돼. 에이, 맞아요. 아마 뭐 엄마가 내가 찾아 먹는 애도 엄마도 엄마 하는 대로 신경 쓰실 거 아니야. 에이, 그럼요. 차려야지, 치워야지, 에휴. 그 냄비는 이렇게 찌그렁 방창 냄비에 끓이니까 더 맛있어. 그거 참 희한하지, 이거 아주. 찌그러지고, 오래된 것 같고, 이런 냄비에다 끓이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이 비도 찔찔하고 이런 날은 이 좋아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아들은 그럼 어디 있어요? 내가 집에 있는데 같이. 아, 같이. 군 복무하고 있어. 아, 아직. 이제 5번 9월달에 제대. 우리 딸내미는 이제 임용고사 통과되면 고등학교 선생님. 요새 선생님 되기 전에도 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요. 그 강의 다니고 있지. 아, 대학교 졸업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국어학과야, 국어학과. 선배님이 학교에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아프거나 일이 있을 때, 가서 이제 대신 강의를 네, 해주는 거야. 저는 그렇죠. 이제 시간 강사처럼, 대리. 그래, 하라고. 아빠, 용돈 좀 보내주세요. 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좀 옷도 하나 사야 되고, 어쩌고 이러면서, 얼른 보내면 돼. 얘들 잘 잡을 때까지 도와줘야 돼. 자, 바깥에는 비가 추적추적 오고, 전병집 가스불에는 라면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깨비가 비 오는 날, 집에 가기도 그렇고, 차에서 먹기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병집 사장님이 라면도 잘 끓이기 때문에. 사장님, 진짜 죄송한데요. 김치 있으면 김치 한 쪼가리만 좀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어렵지 않죠? 난 이상하게 그거 좋아. 아, 김치 들어가는 거를. 야, 두 쪼가리만. 오늘 저, 그, 그, 저, 충청도 분들 오시면 제가 또 저녁에 또 올 거예요. 꼭 들린다 하더라고요. 사장님, 저기, 뭐, 입 바른 소리는 하면 안 되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는데, 사장님 얼굴 뵌다 그러더라고요. 인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어떻게 보겠나요? 그럼. 요번에, 가면은, 전병기 사장님 얼굴도 보고, 도깨비님 얼굴도 보고, 뭐, 전해드릴 것도 있고, 이래다가. 자, 이렇게 비가 오는 새벽에, 다이 삼각대에다가 이걸 해가 찍어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비가 지금, 이렇게 오는데, 도깨비가 택시를 탁 세워놓고, 아, 이 속도 잘 걸어놨네, 아주 희한하게.
52-7293인가? 여기 연락처를 알려 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대로 찍어줘야지.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강원도 지역 번호가 033-52-7293, 010-5342-7293. 자, 어제 여러분 댓글에 이런 게 들어왔는데 13일 날인가 여기로 왔는데 장사를 안 하셔가지고 곤란했다. 자, 이런 댓글이 들어왔는데. 자, 사장님께 미리 전화를, 아, 13일날 사장님 안 계셨어요? 13일날이 뭔 날이었지? 그래, 나 댓글에는 그랬었는데, 잠깐 안에 들어가실 때 부르시면 나올 텐데,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이랬거든요, 내가. 아니, 댓글이 그래서 들어왔어. 누가 저기, 갔더니 안 계셔가지고. 빨리 라면 잡수세요. 아니, 천천히 먹어도 돼. 아니, 불어요. 우리는 좀 뿌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알려드린 대로 미리 전화를 하셔가지고, 혹시 태백 방문하실 저 걸음에 전병을 한번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러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비춰드릴게요, 여러분. 자, 태백산 국립공원 그 관리사무소 약간 위에 보석사우나가 있고, 보석사우나 옆에 보면은 태백산 전병집이 있는데 미리 전화하시고 내림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적극 드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 033-52-7293, 010-5342-7294. 자, 오늘은 비가 오는 굳은 날씨이기 때문에 도깨비가 전병집 사장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지금 맛있게 점심 한 끼를 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찌그러진 냄비에 꺼냈는데, 여러분. 우와. 접시 드릴까요? 예? 접시 드릴까요? 접시? 아이고, 접시가 있어야 되나? 야, 맛있는 라면. 괜찮아, 괜찮아. 사람들 비 온 날 이거 몸 좋아한다니까. 이게 아주 또, 이거 괜찮네. 어디 보자. 아유, 보기만 해도 맛있게 생겼다. 와, 얼큰한 라면. 우리 집에서 끓인 것보다 훨씬 맛있네. 아, 정말 맛있는데, 사장님. 괜히 하는 말이야, 이거. 알았어요. 배가 고프니 맛있죠. 맛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야 돼요. 근데 원래 네. 돈 주고 사먹는 게 맛있어. 아, 비 오는 날에 라면에다가 부침개 먹방이라 괜찮네. 냄비도 오래된 냄비네. 엄청 오래됐죠. 아하. 아, 국물이 아주 얼큰한 게 아주. 김치가 매워가지고. 아, 좋네, 좋아. 요즘에 왔던 분들, 내가 전통찻집에, 여기. 네. 그거 가지고, 자한단 제작하고 그랬는데, 오늘 친구 하나 데리고 온다 그러더라고.
잘 찍히네. 옛날에는 밥을 집에 가서 먹었거든요. 네. 거의 두 시간 걸려. 아. 저, 안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왔다가 먹고, 또 좀 덜어 놓다 보면은 꼬라지 안 돼. 이게 다 하셔도 이제 요즘은 재미가 있으시겠네. 네, 맞아요. 그리고, 거시기 안 하면 이런 거 짓도 못 해요. 혜택 돌아다녀야지. 별도로 좀 들어올 수입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요. 주차사가 옛날에 우리 아저씨도 택시했는데 주차사가 다녀도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럼 입금 맞춰야 되지. 맞아. 한 푼이라도 뭐 좀 벌어야 또 집에 가져오지. 그렇지. 근데 옛날에 저 우리 안주인 할 때는 장거리라도 있었잖아요. 지금 장거리도 없어요. 거의. 비도 오고 아주 저 맛있네. 아이고, 맛있다. 밥 드릴까요? 예? 밥 말아요? 아니, 그거 먹어야 돼. 그거, 이거. 먹어요? 여기서 먹을 거야. 드릴까요? 왜? 부친 게. 이 주세요. 접시에 담아세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줘도 돼. 그냥 먹어도 돼. 맛있다. 아니, 전병 혹시 모르니까 전병은 싸든가 하게 못 하다 보네요. 아. 맞냐? 맞아. 야. 야. 비 오는 날 전병집에서 이거. 오늘 시 갔다고요? 김치 드릴까요? 김치 저기 있는. 됐어요. 맛있어. 커피는요? 커피는 주지 먹어야지. 네. 아, 딱이네. 딱이야. 이래가지고 이거 먹으면 속이 든든하다니까요. 지금 점심 잡으면 이제 저녁은 몇 시나 잡으라고? 8시? 저녁은 집에 가서 드셔야 되잖아. 너 원체. 아. 요즘은 얘가 얼마나 좋은지 거기서 사장님이 살살 얘기하잖아요. 다 들어갈 거야. 근데 이 집에 왔다 갔던 사람들이 맛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아, 맛있다. 그래서 먹는 것처럼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먹다가 뭐 장에 가서 먹자 싱거. 우리 개인택 사장님도 이래 와서 먹는 게 간편하고 좋으니까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원래도 좋아하고. 네. 손이 안 빠지라서. 맨날 뭐 물어보면, 아, 형 저 밑에서 배추부찌개 해가지고 그냥 먹었어요. 네. 그 친구 성공한 거예요. 개인 택시도 장만했고, 청소 아파트 샀잖아요. 맞아. 이 마음대로 안 돼. 어? 그 어른들이 다 연로 하시거든요. 연세 많으시고. 난 또 부침개가 이리 맛있는 건 또 처음이라니까. 배추가 근데 어떻게 얄팍해요 이렇게 사장님? 이제 두꺼웠어. 아... 이제 이게 묵은배추 이거 읽어보니까 이제 햇배추 묵은배추가 아직까지 맛있는데 이제 없다. 비싸다 이건 상황. 그럼 저기 작년 배추나 겨울 배추라네 이거. 전병도 하나 썰어주세요. 라면 국물이 뭐 싹이네. 나머지 차이도 아주 심심한 먹으면 되고. 라면은 보통 몇 시에 들어가세요? 11시 40분. 늦게까지 하시군요. 근데 이게 사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다른 수입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 일찍 들어가 버릇하면 자꾸 빨리 가고 싶어져. 그래서 가능하면은 택시는 출지 사기 이제 안 했대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능하면 시간 떼고 다른 데 수익이 좀 있다 그래서 사람이 또 너무 게으르지면 못 써요. 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지. 13일 날 왜 집 안, 가게 안 계셨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재밌다. 어제 안 계셨어요? 어제는 집에 있었어요. 13일인가 12일인가 왔는데 안 계셔서 헛걸음 했다 이런 식으로 댓글 들어왔더라고. 내가 뭐 다 열어놓고 집에 있어. 그럼 아마 이럴 수도 있대요. 여기 밭에 가서 뭐 일하시던가. 네, 우리 같으면 알고 사장님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얘 기웃기웃하다가 안 보니까 간 거야. 그럼 내가 댓글 설명을 그렇게 했어. 근처에 밭에 계시거나 문이 열려 있다면 근처에 계시기 때문에 소리 좀 질러봤느냐 물어봤더니 근데 이 집에 또 라면 먹을 자주 와요. 또 이제 맛있네.
근데 괜히 하는 말이야. 사장이 기본적으로 음식 솜씨가 좋으신 거야. 내가 먹어보면 알아. 아니요, 솜씨는 없어요. 근데 손님들이 맛있게 답을 주시니까. 아니, 아니. 매도 고프잖아, 지금요. 아니,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으신 거야. 지금 시간이 4시, 4시인데, 내가 얼마나 고파. 근데 그것도 있겠지만은, 정선이나 어디 장에 가서 전병을 사 먹어봤거든요. 이 맛이 안 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먹는 것처럼 하니까 그렇겠지. 네. 하여튼 저 죄송한데 국가를 좀 라면 좀 건져 먹게. 맛있네. 딱 건져 먹어야지. 아, 이 배가 든든하네. 머리 이제 먹으면서 대화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걸 좋아해 사람들이. 나 전번에도 세대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 남편이 정말 남편한테 잘해야 돼, 그런 사람은. 그 어제 통화했대요. 근데 그랬지. 길랑이 좋은 사람. 네. 착한 사람 같더라고. 맞다 그러더라고. 아니, 거기 아닌 말로 요즘 세월이 험하니까. 여기에서 만날 생각을 그분이 하고 오시겠어요. 꿈에도 상상도 못하고 왔는데 여기서 만났으니. 맞아. 못된 남자들 같아봐요. 자기 지네들끼리 다 해놓고 그런 연극한다고 이런다니까요. 맞지. 뭐 한마디로 니 가져가 살아라 막 이런 식의 얘기 나온다니까. 근데 남편한테 잘해야 돼. 그런 사람은 못 있어. 그 자기 입으로 착한 사람이라 그러더라. 둘 다 인물도 흔하잖아요. 네. 성격도 좋고. 그 부인도 미인이지만. 이쁘고. 그러면, 아니야, 말 이걸 또 다 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딱 들어갔다니까. 어머, 도깨비님, 신랑이 좋다고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상꼬배기를 찾아가시고 이러지. 맞아. 그런 사람은 흔치 않아요. 오늘 7시에 그 오신다는 충청도 분도 사실 저 때문에 얘기 자주 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냥 한번 와서 총리장이고 사장님하고 대화 나눠보니까 좋거든. 그 분위기 때문에 오는 거야. 그때 요 뒤에 가면은 전통차집 있잖아요. 네, 예. 백꽃향기. 네. 그 가서 내가 전통차 이렇게 대접하고 이런저런 대화도 재밌게 하고. 아니, 나중에 혹시, 뭐,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은, 우리 그, 규석이 사장 나중에 좋은 혹시 여자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줘봐요. 뭐 꼭 잘 되고 안 되고 이렇다 나서. 사람은 또 이게, 저, 소개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무슨 뭐, 딸린 새끼도 없겠다. 뭐, 지 기반 잡아놨겠다. 얼마 좋아. 그 전에 삼척 골짜기 가가지고, 나하고 친구하기로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한번 맛을 보겠다고 댓글이 들어왔더라고. 내가 한번 만나볼게요. 근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만에 하나라도 잘못해봐요. 그 원망은 내가 들어. 믿을 수가 없어.
없잖아요. 요거 싸주시면 되겠다. 네. 아이고, 배가 얼룩이는 안 해 아주. 나중에 해그럼 배서 배가 또 궁금하면 또 먹으면 되지. 그렇죠. 어. 얘는 한참 지나도 맛이 안 변하더라고. 맞아요. 뜨거울 때보다는 좀 그렇지만 좋아. 아이고. 자, 여러분, 오늘 그, 도깨비가, 가깝고 차대기 좋고, 살을 뭐 옆에 뭐 수십 대를 대도 될 정도인데, 이렇게 오래된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배추전에 아주 맛있게 한 그릇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또 일하러 가야 돼요. 자, 비 오는 날에, 찌그러진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전병하고 해가지고 맛있게 아주 먹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